오늘 남부 일부 지방에는 비가 내리지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내리는 곳도 없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조함 때문에 어거지로 물을 마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방금 한 말 중에 잘못된 말 있었는데 눈치채셨나요? 바로 어거지입니다. 평소에 어거지 좀 쓰지 마 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억지만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때 또는 악지가 있는데요. 악지를 빼다라고 하면 체벌을 가하여 악지스러운 마음을 뽑아버리다라는 뜻이 되고 북한에서는 악지가 바르다라고 하면 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기를 쓰려고 하는 데서 눈치가 빠르고 약삭 발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억지와 관련된 속담에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또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게 하거나 어떤 일이 억지로 겨우 이루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